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우 먹방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새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료고 새우가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새우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양의 사료를 먹고 있어요. 하루에 먹을 정도로 급여를 해줘야 합니다. 새우가 200마리가 넘어서 4개를 급여 중입니다. 보통 50마리에 한 알 정도가 적당하더군요. 처음 사료가 들어오면 1시간 동안은 새우들이 몰려옵니다. 보통 큰 개체가 먼저 다가오고 그 다음 작은 개체들이 다가옵니다. 슬슬 달팽이도 다가오는 모습이네요. 1시간이 지난 뒤에 성체가 다 모였습니다. 사료 3개에 전부 몰려있네요. 파란색 새우와 검은색 새우가 눈에 들어오네요. 유리벽에는 무척추 동물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사료 먹을 생각이 없나봐요. 3시간이 지나니까 뾰족 달팽이가 반응합니다. 사료에 돌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뾰족 달팽이는 야간에 돌아다니는데 먹이 활동을 위해 나온 모습입니다. 점점 큰 뾰족 달팽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뾰족 달팽이는 낮 시간에 모래 밑에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 다슬기 같네요. 이런 친구들이 한번 돌아다니면 흙이 뒤집힙니다. 4시간 정도 지나면 사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사료 밑으로 달팽이들이 돌아다니네요. 10시간 경과하면 배부른 새우들이 점점 퇴근합니다. 사료가 싹 사라졌네요. 작은 새우들이 남은 것들을 처리 중입니다. 20시간 뒤 사료는 사라졌습니다. 새우들이 아쉬운 마음에 자리를 못 떠나네요. 다음에는 다양한 먹이를 급여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